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토크쇼 시간입니다. 제34대 한일회가 지난 6월 30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6월 30일 전에 34대 한일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해서 두 번이나 그 회장을 선거 공고를 했지만 사상 초유로 이 한일 회장을 등록한 분이 나타나질 않아서 부득이하게 지금 임시 회장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회, 시카고 한인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저희들 검증해보고 또 해법을 찾기 위해서 두 분의 전직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임시 회장을 맡아 계시고 시카고 한인회에는 7대, 8대, 14대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박이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우리 31대 우리 서정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사실은 우리 두분 외에 정종화 회장님, 또 이국진 회장님, 김종화 회장님 다 나오시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전부 다 각자 바쁜 분들이니까 일들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계속 이 뒤에 배경 사진도 바꾸고 지금 계속 일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두분 환영하고요. 두 분이지만은 그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이 시카고 한인회 현안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법까지 나오면 좀 좋겠고요. 우선은 우리 임시 회장을 맡아 계셨는데 우리 계시고 계신데 박예탈 회장님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시카고 한인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카고 한인회는 우리가 곧 이제 선관위를 구성해가지고 한인 회장 후보자를 우리가 찾아서 정말 봉사 정신이 강하고 퀄리파이하고 누구든지 우리 한인들이 리스펙트 할수 있는 그런 캔디데이트를 찾아서 다음 한인회장으로 선출해가지고 2년 동안에 정말 한인의 초석을 이룩해서 다음부터는 이제 1.5세 2세들에게 이제 트랜지션해서 1.5세 2세들이 이 한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훌륭한 한인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초창기에 또 회장 세 번을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그 시카고 좀 한인회 역사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까지의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1962년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우고 유학생들을 도와왔습니다. 정성껏 도와왔습니다. 이민국 문제, 또 어린이 학교 등록 문제, 결혼식, 장례식 및 온갖 이민사회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도와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아주 못 사는 때니까 아버지 엄마가 비행기를 타고 그 장례식 하기 위해서 시카고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인회에서 우리가 장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294 하이웨이하고 에러머스터 길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결혼식, 또 장례식, 결혼식은 제가 그때 최연소 한인회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대입니까? 32살이었는데 제가 아버지 역할, 그 결혼식 때 아버지 역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한일 회장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있고 또 일도 그렇게 중차대 하고 이랬네요. 한인 축제 있잖아요. 뭐 프레이드 하고 이거 제 기억에 분명히 우리 있었고 한인회에서 주관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인 상공회의소 넘어가 그 한인 축제 거리 축제만 하다가 그거마저도 지금 이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참
그 아주 좋은 추억에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예, 그게 김창범 회장님 또 정혜림 회장님 그 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디어본 스트리트를 해가지고 이제 데일리 시장 초청해서 한 꽃차 27대를 가지고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김창범 회장이 아마 한 50대 가까이 되는 그런 꽃차 프레이드를 다운타운에서 그렇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혜림 회장 때 아마 한 60대 꽃차가 되는 그런 대성황하는 그런 꽃차 프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데일리 시장도 오고 뭐 여하튼 주지사 계통의 사람들도 오고 뭐 다른 저 그 다른 나라의 영사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참 대성황하는 그런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상공회의소로 넘어가서 상공회의소에서는 브림마 길에서 이제 그 한인 축제를 그렇죠. 하게 됐는데 그 뒤에 아마 참 그게 끊어졌는데 그것도 아쉬운 일이고 그런 것도 다 재생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한참 기다리셨어요. 아니. 31대 회장 하셨는데 수정일 회장 그죠? 지금 좀 더더욱 추억을 해보시면은 31대 때 하신 일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어쨌든 생각해 보면은 그 소녀상 그것도 추진하셨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하셨는데 그 하시면서 좀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일들과 또 끝마치면서 조금 아쉬웠던 일은 이런 게 기억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이 세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인회는 대표 단체입니다. 그렇죠. 뭐 본국 정부나 또 뭐 미국이나 다른 어느 여타 나라를 봐도 이 한인회 하면 그냥 대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든 행사가 한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행사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아쉽게도 이제 다른 단체들이 이제 우후죽순 생기면서 한인회가 그 단체들하고 같이 할 수도 없고 대표 단체로서의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1대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첫째가 그 위안부동산 그걸 건립 운동을 해가지고 위안부동산 그렇죠. 여기 와서 지금도 지금 한 두 군데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데 곧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 근처 한 6개 주 일리노이, 미시간, 아이오와, 미네소라, 위스콘신, 오하이오, 그다음에 인디애나 그 주에 있는 6.25 참전용사들이나 6.25 참전용사 가족들을 초청해서 보훈 행사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보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은 뭐 많은 정치인들 후원 행사도 우리가 같이 참여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포 사회에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한인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그 구정잔치 그다음에 추석 맞이 그 우리가 야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각각 그 연장자 아파트에 돌아다니면서 그 항상 그 구정 때 그때 이제 잔치도 벌리고 이제 음악 행사도 같이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한인회가 우리는 그래요. 사실은 한인회가 어떤 타 단체가 굉장히 성황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소강 상태에 있지만 모든 단체들이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협력하는
차원에서 협조하고 그리고 그 단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기 하고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행사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행사에 우리가 소개를 시켜서 그걸 또 협조하고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 오면 또 정치인들을 우리가 또 각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그 정치인들을 갖다가 한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단체들을 갖다가 화합해서 같이 행사를 하고 30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죠. 네. 제 임기 중에 아쉬웠던 것은 저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반드시 이후에는 누가 한인회장을 하려고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이 그 어려운 경선을 통해서 그것도 직선제를 통해서 한인회장을 할 사람은 절대 안 나올 것이다. 아, 저는 간선제를 그거 하셨구나. 네, 저는 간선제를 주장했어요. 간접선거를 해서 추대 형식으로 뽑아 올려서 영어권이나 그런 1.5세권이 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인회가 앞으로 바람직한 한인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회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총회를 다 해서 법을 간선제로 고쳤습니다. 아, 고쳤군요, 그럼. 네, 간선제로 고쳤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한인 뭐 전직 한인회장 몇 분들하고 그리고 뭐 한인 동포단체 몇 분들이 그 어떤 뭐 무슨 이유로선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반대를 해서 있겠죠. 예, 예. 물론 장단점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을 보고 앞으로 향후 한인회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앞을 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위상 문제나 여러 가지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간선제는 안 되겠다. 가지고 여론도 들끓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저한테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총회를 열어서 그것을 다시 직선제로 바꾼 거죠. 네. 예, 그리고 선거 제도도 바꾸고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백투백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앞으로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동포 특히나 시카고 동포 사회에서 물론 미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선제로 선거를 한다는 것은 분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단체든지 후유증이죠. 예, 이 미주 청년도 그렇고 이 시카고 한인회도 그렇고 다른 타 한인회들도 전부 다 직선제를 해서 갈라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예, 직선제로 그죠? 패거리가 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직선제를 해서까지 하나의 봉사단체를 갖다가 단체장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이고 예, 우리 회장님도 그 미주 총회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이 주장하신 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동포 사회가 250만 동포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년 총회장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경선을 하게 되면은 지는 사람이 결국은 법정에 그걸 가지고 가게 되니까 항상 그렇죠. 법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가지고 총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주장하는 게 저 전직 총회장들이 중앙위원이 돼가지고 이제 간선제 그러니까 추대하는 그런 저 총회장을 뽑는데 어떻게 뽑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주장한 게 저 현직 회장 전직 회장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100사람 50사람이 출마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전직 총회장들이 한 10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10사람 중에서 그때는 이제 우리 한인사회 모든 미디어 그 기자들 저 텔레비전 라디오 그 다음에 신문사 기자들 다 참여하는 가운데서 가장 퀄리파이하고 가장 봉사심이
강하고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면은 그게 얼마나 정말 그 한인사회, 우리 동포사회 전체를 위해서 참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거기서 또 경쟁이 안 날까요? 그 자리에서? 아, 그 자리에서는 이제 경쟁이라는 건 전직 총회장들이 중앙위원이 돼가지고 이제 그 미디어 그 기자들 앞에서 그 레즈메를 보고서 가장 오케이. 가장 그분들이 이제 뽑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 그렇게 되는 오케이.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싸우고 하는 게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인 사회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서 의장도 말씀했지만은 이제는 싸우지 않고 하나로 뭉치는 것, 하나로 연합하는 그게 우리 100년 대계를 이룩하는 그런 정말 중대한 그런 과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우리 후세들이 미국 땅에 뿌리를 박아야 하니까 이게 100년 대계가 아니라 1000년 대계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하려고 한 게 그 미국 내 한국 사람들은 전 미국 인구의 0.7%가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계 인구는 전 미국 인구의 7%가 됩니다. 네. 그리고 유태인은 미국 총 인구의 6%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들은 미국 총 인구의 13.4%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아시아 인구가 가장 빨리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은 10년 안에 아시아 인구가 10%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총 인구에.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계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아계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아시아계에 제가 이제 일리노이 아시아 코알리션 아시아 연맹의 창설자의 한 사람이고 또 일을 오랫동안 회장으로서 뭐 이사장으로서 봐왔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인도, 필리핀, 중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결국 한인회 같은 구심적인 대표 기관을 이루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느냐? 이제 인도 같으면은 그 재산도 많고 또 인구도 많고 이민 역사도 길고 한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결국은 종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갈라져 있죠. 식 종교 이제 털빈 쓰는 그 식 종교 그런 데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대표 기관이 설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되고 필리핀은 역사가 아주 길고 그 필리핀 동포 사회도 아주 정말 그 숫자가 아주 많지만은 그런 대표 기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필리핀에는 각 섬마다 이제 그 지역 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향후에 지역 향후회가 너무 많이 있고 거기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장례식, 결혼식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따로 못하는군요. 하나로 뭉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로 연합해서 한인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아시아계의 커뮤니티는 오로지 한국 커뮤니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회가 지역 한인회, 그 다음에 또 이제 총연합회 이렇게 돼서 서로 싸우지 않고 연합해서 하나로 뭉치면은 그게 큰 힘이 돼가지고 아시아계에 맨 먼저 미국 대통령이 한인 미국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0.6% 한인 중에서 원래 4명의 하원 의원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네네.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단순제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아쉬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나간 한 15년 시카고 한인회나 미주총회나 보면은 참 절실한 것 같아요. 그 직선제 경선 때마다 이 고소해가지고 미주총연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시카고 한인회도 그때 김길령 회장 뭐 이성남 씨 그 사건 예. 시작해가지고 십몇 년을 그때 김길령 전 회장님하고 이성남 후보님하고 네. 법정 소송이 붙었어요. 그 뒤로 10년 이상 끌다가 최근에서 10년 정도. 예, 2017년. 17년, 18년 그때요. 17년 11월 달에 종결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경선이 없었고 그 제가 13년 만에 경선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그 이 지난순 회장님 때 그때가 그 이후로 다시 경선했는데 그렇게 보면 거의 20년 동안 경선 두 번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는 경선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 경선이라는 게 경선을 한 후유증이 동포사회에서 경선을 한 것보다 한 10배는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해서 굳이 그걸 뽑아서 그 대표단체로서의 그 봉사단체인데 이게 사실은 네, 그렇죠. 대표단체 역할을 맡아서 한 그 2년인데 그 굳이 경선을 해야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선을 안 해도 훌륭하신 분을 뽑아 아까 우리 박해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훌륭하신 분을 추대 형식으로 그리고 선거운동 같은 것은 없이 그분의 돌아온 행적을 보면 이분이 그렇죠. 적합하신 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조금 더 일을 좀 하다가 이런 대표단체를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쓰거든요. 절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단체에 대표단체를 뽑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선제로 하고 이후로는 영어권에 하는 회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영어권에 하는 회장이 나와서 정말로 이렇게 후세들, 2세들하고 1.5세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한인 회장이 나와서 그들의 한인회를 이끌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세대 교체가 돼야 되겠죠. 예, 세대 교체가 돼야 되고. 그때 그 서희탁 회장 때 예. 서희탁 회장이 1.5세잖아요. 예. 그 서희탁 회장이 그때 해서 세대 교체가 싹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 끊겨 버렸어요. 그 예. 후에 우리 이성배 회장님 1세니까. 이제 그게 됐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때가 딱 찬스였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 1.5세, 2세가 나옴으로써 그 주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1.5세가 나와도 그 임원진들이 다 2세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이런 수업을 쌓아가면서 여기서 다시 그 중에서 한인 회장이 나와야지.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차기 회장은 이제 뽑으셔야 되겠지만 회장 되면은 이런 모든 이슈들을 좀 감안해서 그 다음에 회장은 뭐 1.5세나 2세 또 간선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좀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네. 네. 그 일을 이제 그게 아주 쉬운 작업이 아닌데 그렇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좋은 가장 신망 있는 캔디데이트 그 회장을 이번에 뽑아 가지고 2년 동안 정말 기초 작업을 해서 그 한인회는 꼭 돈 있는 사람만이 회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가장 퀄리파이하고 봉사 정신이 강하고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망이 있는 분을 뽑을 수 있게 그런 한인의 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71년에 한인회장, 시카고 한인회장 두 분을 마치고 이제 미국 회사 승진을 받아가지고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으로 가서 5년간 뉴욕에서 일하다가
5년 후에 다시 제2의 고향 시카고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아, 한인에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봉사회에 이제 이런 단체가 생겨가지고 거기서는 많은 그랜트를 받아서 아주 흥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놀랐는데 한 가지는 한인회도 앞으로 이제 다른 큰 도시 한인회처럼 그 어떤 큰 도시는 한인회에서 그랜트를 정부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각 기관에 나눠주는 일을 하고요. 네. 또 어떤 도시에는 각 봉사 기관에서 그랜트를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한인회 운영비로 매년 얼마를 이제 그 바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시카고 한인회도 이런 식으로 하든 저런 식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한인회에서 정부 그랜트를 받도록 어플라이 해가지고 정말 한인회 100년 대계를 위한 그런 뿌리를 우리가 굳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2년 동안 했으면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지금 그 박해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동안은 우리 한인회에서 타 단체에서 너무나도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봉사회나 한울이나 뭐 여러 가지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복지센터나 뭐 저 노인 건강센터나 뭐 그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한인은 손을 못 댔던 거예요. 펑션이 다 다른 데로 다 붙이면 예. 다른 게 그렇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네. 근데 그때는 뭐 너무나 그렇게 한인에서 대표 단체에서 그런 다른 타 단체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요. 한인에도 그 여타 다른 그랜트를 충분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역량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회계보도 보고도 잘 되어 있고 그동안 그 non-profit organization으로서 501c 주리가 돼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말로 적합한 그 한인 회장을 추대해서 올린다면 그분이 정말 일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인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인회는 이 대표 단체는 미국 이 주류 사회에서 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단체가 뭐 그랜트를 신청한다 노할 이유 하나도 네. 없어요. 그 이사진만 제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서류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네. 그런데 이번에 그저 팬데믹 기간 지난 2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회 같은 경우는 100만 불도 더 받았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연방정부에서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뭐 지정부에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한인회는 뭐 했었냐 이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아틀란타보다 인구도 더 많아요. 예. 네. 네. 아틀란타 뭐 12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12만 넘어요. 네. 여기 사실은. 네. 근데 자꾸 뭐 아틀란타 이사고 인구가 줄어든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시카고는 정말 정착민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살아왔던 분들이고 아틀란타나 그런 데는 뭐 여러 주에서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네. 적이 있었지. 그렇지만 경기도 사실은 시카고가 더 좋아요. 네. 사실은. 근데 아틀란타로 날씨 때문에 가신다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데는 그랜트를 100만 불씩이나 그것도 몇십만 불씩 받았어요. 몇 그렇죠. 차례. 그 푸드 몇 개 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예. 시카고는 왜 못 받아요. 그리고 딴 데 샌프란시스코나 다른 저 동부 쪽에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 작업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한인회가 이끌어져야 된다고 저는 네. 보고 있어요. 네. 그 아틀란타 한인회 저도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인회관 그건 처음 가봤어요. 제가. 근데 어우 크더라고요. 한인회관요? 네. 대단해요.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인회관을 옮기고 싶었어요. 시카고 한인회관을. 네. 그게 제가 아쉽더라고요. 네. 가장 내가 그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 이게 잘못 될 것 같아서 세퍼레이트 독립단체로 또 만들었어요. 제가 31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위안부 소녀상을
위원회를 해서 세퍼레이트 단체를 만들고 물론 한인의 소속이지만 네. 결국에는 한인의 재산이지만은 그 펑션으로 예. 예. 그리고 한인의 건립 기금 추진 운동하고 구성하면서 제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는 한 더 했으면 했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아서 제가 안 했거든요. 사실은 내가 다시 물려드렸어요. 제가 당선증 받고 물려드렸는데 사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했으면 충분히 한인회관을 이쪽 한인 중심 지역으로 옮겨서 얼마든지 보란듯한 제가 아틀란타 한인회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회관을 할 수 없었나. 충분히 정부에서도 받고 기업에서도 받고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모금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조금이에요. 사실에 그리고 기부자도 있었고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제이동포재단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약속은 받았었어요. 그때도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도 한 최소한 한 30만 불 정도는 도와준다고 했었고 근데 그게 이 상태가 돼가지고 뭐 그 뒤에 경제력이 튼튼하신 회장님이 나오셔서 한의회관이 잘 되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게 안 됐던 것이 조금 유감스러운 따름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그 어떤 면에서는 참 슬픈 게 우리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사실은 이 코로나 이 문제로 일을 계속 정말 잘 해나갔더라면은 몇 백만 불, 천만 불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두 쪽으로 갈려져 가지고 법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아무 일도 못 했으니까 그 신청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 1불도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웨이스트하고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고 타임을 루즈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총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시카고 한인회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돼서 절대로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법정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정말 좋은 회장을 추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시카고에 있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1년에 100불이라도 50불이라도 이렇게 후원비로 한인회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후원 이사가 되시면은 1년에 한 500불, 1000불 그렇게 해서 후원 이사가 많아지면은 한인회장이 정말 돈은 없더라도 정말 훌륭한 인물이 봉사자 봉사정신이 강한 또 영어도 잘하고 퀄리파이한 사람이 한인회장이 되면은 정말 우리 한인회가 앞으로 빛나고 꽃을 피울 겁니다. 네. 네. 지금 금방 생각 말씀 듣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그 MCT, 윈TV 말고 MCT면 기독교 TV니까 과거에 여기서 생방송 했어요. 후원 생방송. 다음에 회장이 누가 되든지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후원 모금 이런 것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나오셔가지고 네네.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또 후원금 갖고 와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그걸 누가 되든지 한번 그걸 더 드렸으면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틀란타 한인회가 가니까 좀 부러운 건 거기는 그 한인 문화회관이 한인회에 속해 있더라고요. 거기요. 예, 예. 미션안도 속해 있고. 예. 우리 여기 시카고만 이게 떨어져가 있는데 문화회관이 그게 결국은 소송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이 봉사단체에서 특별히 대표단체 그 한인회 각 지역 한인회나 그렇지 않으면 그 미주 총 한인회 연합회는 절대 소송을 제도적으로 못하게 이제 정관상으로 이 제도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본인이 아니게 그 한 중심에 서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요. 저도 그 술을 당한 당사자로 한 사람으로서 이 미주 지역에서
총연회 예, 지금 네,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일단은 법정 소송은 최대한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든지 서로 다 이제는 서로 물러서고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혜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되는 미주청포 270만 동포가 하나가 되고 또 시카고 15만 동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런 날이 이제 곧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근 시일 내에 화합하고 하나로 다시 뭉치고 그리고 또 저 법정 소송도 끝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란 듯이 이 총련이 제대로 선다면 한국 정부의 그랜트도 받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도 경쟁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카고는 충분히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그 지난번에 받은 그게 20만 불이 그 문화회관으로 갔던 그것이 하나의 그 씨앗이 되었던 네. 그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제 모금 활동이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건축위원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했었기 네. 때문에 문화회관 건축위원장으로 네. 위원회 뭐 부의장, 부의사장 네.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정말로 정말 헌신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하나에 정부에서 20만 불 그 받은 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한인회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한인회로 나와서 그렇죠. 문화회관으로 예, 했던 것이지 그 문화회관 하라고 한 것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문화회관을 한인회 내에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라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퍼레 단체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예, 그런데 그것도 언젠가는 화합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한인회하고 근데 지역 어디를 가나 한인회관이 문화회관이에요. 미시간도 가면 한인회관이 문화회관이고 거기에 소녀상이 있어요. 여기 그 아틀란타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다 그래요. 필라델피아도 그래요. 필라델피아도 한인회관이 문화회관이에요. 왜? 한국 정부에서 돈을 주고 할 때는 같이 한인회관 내 문화회관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회관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그게 같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돼야지 이렇게 완전히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지난번 소송권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게 하나의 빌미를 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맞아요 그게 하나의 빌미를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참 희망적이라도 경쟁이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도 그렇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나 이 뭐 해서 이 미주 총련이 돼야 되는 하나의 총련이 돼야 되는 것도 경쟁이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조금만 더 양보하면 지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카고 한인회가 내려갈 대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올라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희망적이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문화회관 문제 사실은 문화회관을 샀을 때 그게 비영리단체의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쿡카운티 택스가 34만 불이 밀려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우리 한인 폴리 변호사가 그 이국진 커미션에 일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또 김종갑 회장도 같이 우리가 참여하고 해서 34만 불 밀린 그러니까 페이해야 될 쿡카운티 택스를 면제받았어요. 예. 그리고 문화회관이 non-profit organization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인회 쪽에서 문화회관을 정말 많이 도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앞으로는 문화회관하고 한인회가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네. 하나가 돼야 되고 맞겠죠. 아마 한인회관도 거기를 정리를 하고
한인 밀집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아니 우리 언론들도요. 거기서 한인 회장 안 가요. 뭐 기자회견 오라 그러면 제일 가기 싫은데 그게요. 파킹나지 없고 뭐. 첫째가 파킹나지 네.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다른 한인애들은 벌써 그런 쪽으로 해서 다 자리매김을 했어요. 시카고 한인회만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하루빨리 동포 지역의 구심점으로 하려면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네. 예. 문화회관 쪽으로 옮기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어요. 네. 한국 정부에서 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미국 정부도 뭐 그래서 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한 두 텀 정도 잡고 한 4년 안에 충분히 저는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인의 시카고 한인의 역사를 좀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카고 한인회가 62년에 1962년에 창설을 됐는데 초대 회장이 정보라 박사님인데 그분은 노스웨스턴 대학 치과대학 교수였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였어요. 그리고 2대 회장은 김봉호 박사였는데 그분은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장로교회 장로였고 그리고 이제 3대가 정보라 박사가 더 3대를 하고 4대를 심기영 변호사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뒤를 이은 겁니다. 5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 시카고 한인회가 정말 창설 멤버도 강하고 시카고 한인회가 지력이 있고 정말 좋은 사람들도 시카고에 많고 시카고 동포들이 또 좋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앞으로 큰 희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정말 모범적인 한인회가 될 겁니다. 네. 예. 이번에 그 이런 사상 초유의 건이 생겼지만 이게 또 잘하면 전화 위복이 돼가지고 네네. 시카고 그렇죠. 한인회가 네. 새로 돌아보고 네. 네. 그래서 또 주류 사이에 이 시카고 한인회라는 존재성을 또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도 있고요. 네. 한인단체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게 사실 우리가 이 우리의 정치력을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어떻게 한인회에서 다시 상공회에서로 갔던 한인 거리 축제도 그렇죠. 그것도 여기 골프밀에서 해도 되고 예. 예. 얼마든지 어떠한 그 우리 동포 사회의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 생각만 조금만 바뀌면 아주 대단히 행사도 우리가 한인이 할 수 있거든요. 경제력도 그때보다 뭐 몇백 배가 더 그렇죠. 커지고 인구도 한인 인구도 더 커지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동포 사이가 커져가는 것이고 또 유입 인구가 늘어난 것이지 지금 너무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빠져나간다는 사람 막 그렇죠. 아니 아틀란타 한인회 그 김준조 회장이 만나니까 예. 9월 달에는 그 한인 축제 하는데 예. 그 한국에서 가마를 맞춰가지고 맞아요. 옛날 임금 행차하는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한 200명이 옛날 옷 입고 따라가고. 아, 그래요. 그 왕에는 누가 하냐면 그 조지아 주지사를 앉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한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그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고 뭐 한 2, 3일, 2박 3일 동안에 그 행사 계속 하고요. 한 2마일을 프레이드 한다 그러더라고. 가마로. 예. 그리고 11월 달에는 또 뭐 김치 축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기업체들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가 그럼 뭐냐면은 이 한인 사회에 자꾸 이게 활기를 불을 활기를 예. 한인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한인회가 그렇죠. 그걸 지금 아틀란타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A도 그러잖아요. LA도 LA도 엄청난 그 LA 거리 축제 있잖아요. 그 한인 축제 그게 며칠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일주 이상 거의 열흘 그래. 동안 해요. 한국의 정치인들, 미국 정치인들 수도 없이 와요 거기에 며칠간. 그 한인 사회를 이렇게 살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동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시카고는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을 같이 피워야겠다. 예. 그렇지만은 아주 잠재력 좋은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고 경제력으로나 모든 이 전직 한인 회장님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절대 한인회는 이렇게 자기 희생 정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상을 높이는데 네. 노력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전직 회장 9분이 또 모여가지고 이런 네. 체제를 또 급히 만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고무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임시 회장 지금 맡고 계시는데 예. 이제 그 우리 동포들한테 좀 하실 예. 말씀 있으시면 예. 말씀하시고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전직 회장들이 이번에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뭐 약간의 뭐 디퍼런스가 있다 하더라도 뭐 의견 차이니까. 다 예. 의견 차이니까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한인회를 살려야 되겠다. 동포 사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운동이 계속해서 나갈 때 정말 우리 후세들이 미국의 뿌리를 받고 한인 미국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밀고 나가야 하는 그런 기반을 이번에 시카고 한인회 정말 명망 있고 리스펙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한인회장을 추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인회가 빛나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모범이 되고 해서 총연합회가 빛나고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270만 한인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카고 한인 동포 여러분께서 한인회를 많이 밀어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다만 1년에 회비가 얼마죠? 지금 10불이죠. 회비 10불이라도 매년 이렇게 좀 이렇게 회비를 내시고 또 후원 이사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 한인 동포 사회를 키워 나가는데 하나가 돼서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장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인 동포 사이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대표단체 한인회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의 전직 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지만은 앞으로의 이 시카고 한인의 동포사회를 위한 대표단체로서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탈바꿈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직 회장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또 이 계기로 해서 또 앞으로는 한인회를 정말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한인을 운영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 한 목소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카고 한인회의 앞날은 저는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시카고 한인회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